낡은 기도복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도복을 오래 입고 절을 하다 보면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성과 혼을 다해서 기도한 기도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바른 가르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일상복도 있고 기도복도 있는데, 예, 기도복이 헤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입다 보면 헤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복이 헤어질 때 휴지통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도복은 많이 낡아지게 되면 정성껏 잘 싸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 도원에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 도원에 소각장에 부탁을 해서 소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원에 만약에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가까운 사찰이나 소지할 곳이 있다면 이런 데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소지를 해도 됩니다. 또 사찰이 굳이 아니라도 어디 좀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지할 곳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소지할 곳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깔끔하게 소지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도복을 갖다가 휴지통에 넣는다든가 쓰레기통에 넣는다든가 해서 버리는 건 득되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정성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입었던 옷도 많이 헤어졌을 때, 부득이 이제 그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비닐에다 싸든 이렇게 싸서 그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이 입었던 인기가 서려 있는 옷들은 좀 가급적 정리정돈을 해서 깨끗하게 소지를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휴지통에 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소지하려면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또 이게 오염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소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복을 다 여러분들이 막 소지, 이제 소각장에 와서 소지하려면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상복은 보세요. 다 소지할 수 없다면 비닐에다 깨끗하게 싸서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보낸다는 말? 휴지통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너덜너덜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깨끗하게 비닐이 같은 데 싸서 보이지 않게 싸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으냐? 내가 덕분으로 이 옷을 오랫동안 잘 입었습니다. 이제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으니 자연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대해 잘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쓸만한 옷을 내가 입기는 뭐하고 또 보관하기도 부담이고 여러 가지 참 입장이 난감한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입기는 어렵고 또 시절 인연도 많이 지나갔고 내가 뭐냐면 그렇다 해서 버리기는 또새옷 같아서 버리기는 아깝고 또 입기는 뭐하고 난감한 옷이 있다면 그런 옷들은 잘 정리정돈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입었던 옷을 다른 사람이 입는 게 찝찝해서 나눠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작은 생각입니다. 내가 입었던 옷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대신 입어주고 잘 써준다면 감사한 일이다 해가지고 입지 않는 옷또 보관하기 부담스러운 옷은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한 다음 방법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한 다음 붉은 소금 아시죠? 그걸 3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잘싼 다음에 3번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박스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입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소금을 3번 뿌리고 보내는 게 좋으냐면 내 기운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입는 사람도 에너지가 좋아요. 그렇게 내가 소금을 세 번 뿌린 다음에 기운을 다 정리하고 포장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주면 나도 득이 되고 입는 사람도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만한 옷들은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주고 낡은 옷을 정리할 때는 비닐에 싸서 소금을 세 번 뿌린 다음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라. 그동안 잘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또 너무 아깝고 인기가 서려 있어. 내가 많이 입었고 정말 휴지통에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 너무 정이 들어서. 그때는 이렇게 잘 싸서 이 돈에 오셔서 소각장에 오셔서 깨끗하게 소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편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복 같은 경우는 걸레로 쓴다든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걸레로 쓴다든가 휴지통에 집어넣는다든가 마구제비로 버린다든가 이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하면 미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옷들은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해서 소금 세 번 뿌린 다음 소각장에 오셔서 소지를 하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옷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